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와 놀자 채널의 유지엽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모빌리티 쇼가 열려서 찾아왔는데요. 4년 만에 선보이는 르노 신차부터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저가형 모델들이 다수 나왔다고 하니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기아가 선보인 저가형 모델 EV3입니다. 일단은 처음 봤을 때 약간 소형 전기차 니로랑 되게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니로보다 조금 더 작아요. EV3가 4,300mm 그리고 기존의 니로가 4,420mm인데 한 120mm가 얘가 더 작습니다. 실내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넓습니다. 1열은 사실 소형차라고 해도 크게 좁고 그런 건 없고 제가 키가 한 170 정도 되는데 머리 공간 이 정도 남고 그리고 이거를 좀 이렇게 당겨도 편한 상태에서 앞 공간 넓고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되게 좀 공간감이 있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오, 문이 여기가 여기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아까 제가 딱 그 1열을 조정을 딱 전반적으로 한 상태에서의 보통 정도의 2열이거든요. 무릎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아요. 무릎 공간 이 정도면은 뭐 소형차, 준중형차급 치고는 괜찮은 편이고 머리 공간도 이 정도 남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넓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니로보다 작다 해가지고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넓은 것 같고 가격이 이게 중요한 게 가격인데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4,280만원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4,650만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스탠다드가 350km 그 다음에 롱레인지가 501km로 훨씬 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에 3,000만원대에 살 수 있는데 만약에 500km 달리는데 3,000만원대 전기차다. 저는 되게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합니다. BMW에서는 iX2를 선보였어요. 앞서서 iX1 선보였는데 뒤에가 이렇게 좀 깎인 쿠페형 모델을 선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BMW에서 전기차로는 처음 선보이는 쿠페형 모델입니다.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BMW에서 밝힌 거는 478km 꽤 많이 가죠. 사실 이 BMW 전기차의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유선형 형태를 요즘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BMW는 그 SUV 특유의 각진 모습 그거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BMW 상징 키드니 그릴도 이렇게 있고요. 탔을 때 무릎이 좀 좁은 편이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좁습니다. 쿠페형 모델의 장점이자 단점이 뒤에 깎아진 듯한 모습이죠. 이 깎아진 듯한 모습 때문에 헤드룸이 조금 좁을 수 있는데 여기도 뭐 그렇게 넓진 않네요. EV3에 비하면은 트렁크 공간 되게 넓은 편입니다. 그 BMW가 되게 그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브랜드인데 뭐 딱 보기만 해도 대시보드부터 해가지고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요런 소재 되게 신경 썼다. 여기도 카본인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고 가격은 만약에 7,000만원대면은 요즘에 근데 수입차가 보조금이 국산차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거든요. iX1도 뭐 제가 알기로 국고보조금이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만약에 한 200만원 정도 된다면은 사실 저가형 모델로서는 그렇게 보급형 모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이 세그먼트대로 작은 차체와 또 주는 차량의 운전의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재미로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미니에서는 또 미니 일렉트릭 요거 신 모델을 선보였는데 사실 이거 처음 내놓는다고 했을 때 누가 이런 전기차를 5,000만원 주고 사냐. 주행거리도 되게 짧았거든요. 맨 처음에 150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일리카로 쓰기보다는 세컨드카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주행감이 있어서 전기차가 토크가 높잖아요. 그래서 출력 한번 팍 치고 나갈 때 토크가 높은데 그거를 전기차에서 극대화 돼가지고 느낄 수 있다. 그걸 미니에서 만약에 느낄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자동이 아니네요. 이런 데서 좀 원가 절감을 한 느낌이 들고 트렁크도 굉장히 좁습니다. 리어 램프가 괜찮네요. 승차감이 좋다고 표현할 순 없죠. 하지만 그 운전하는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전기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마 유령 캐스퍼의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경차에서 이제 현대차 캐스퍼와 기아의 레이가 쌍두마차인데 전기차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전구는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어가지고 앞에 넣을 수 있고
이 캐스퍼 가격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레이 일렉트릭의 경우 2,735만 원에 나왔어요. 전기차 가격으로 경차를 누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주고 사느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조금은 레이 같은 경우에 452만 원, 국고 보조금 452만 원 나왔어요. 이게 경차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보조금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얘가 452만 원밖에 안 나온 거는 LFP 배터리가 들어왔다. LFP 배터리 경우에 이 재활용이 좀 안 돼요. 주행 거리는 좀 짧고 가격이 좋고 가격 경쟁력 있고 화재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은 있는데, 재활용 좀 어려워서 국고 보조금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캐스퍼 전기차도 레이랑 비슷하게 2000, 뭐 처음에 출시가는 2천만 원 한 후반대 이 정도고, 국고 보조금 뭐 한 500만 원, 거기에 지자체 보조금 서울의 경우 한 100만 원 정도, 부산 같은 경우에 200까지는 안 돼도 한 100 후반대 그렇게 적용하면은 아마 캐스퍼 전기차도 2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행 거리는 레이 같은 경우에 200km 정도 됐었어요. 이것도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아마 200k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 와 이거 진짜, 요거는 만약에 2인승으로, 만약에 뭐 가족이 아니다, 그냥 커플로 쓴다, 아니면 혼자서 쓴다 하면은 뒷좌석을 사실 접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은 트렁크 공간도 뭐 급할 때는, 둘이서 쓸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오 진짜 넓습니다. 이거 넓어요. 넓고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은 진짜 넷이서 타고 다니기도 충분하고, 근데 아마 넷이서 타면은 무게 때문에 주행거리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런 좀 위험은 있다. 일렬 공간인데 뭐 기존 캐스퍼와 비슷합니다. 앞부분에 저기 앞에 이렇게 파놔가지고 좀 더 수납량 넓혔고, 캐스퍼 사실 레이보다 공간감이 적다는 게 이제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만약에 나는 레이 너무 이렇게 둔탁한 디자인이 별로다, 난 캐스퍼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귀엽다 하면은 캐스퍼로 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아가 선보인 픽업 트럭 타스만입니다.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초쯤에 호주랑 국내에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다고 하고 있는데, 약간 기존의 앞에 이렇게 둔탁한 모습이 모하비 닮았고, 그 미국에서만 판매되는 텔로라이드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되게 이렇게 둔탁하면서도 남성스러운 모습이 돋보입니다. 뭐 전기차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가솔린 아니면 디젤일 것 같고, 모하비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하면은 이제 모노코크 방식으로 뼈대 이렇게 딱 가져가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안전성은 높아지는데 차체 무게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힘이 좀 달리겠죠. 힘이 딸리면은 디젤 엔진이 쓰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제네시스 부스에 왔습니다. 제네시스는 G80 전기차, 그 다음에 GV90 모델,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엑스 그란 레이서라고 보였는데 다 고급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고급 모델 위주로 이제 선보인 모습입니다. 아, 이 네오룬 GV90 모델로도 불리고 있는데 콘셉트 모델입니다. 아직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사실 콘셉트 모델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출시 시점도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나온다면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격은 아,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전기차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앞에 부분을 보면은 그릴 부분이 막혀 있으면은 좀 전기차인데 막혀 있어요. 근데 콘셉트 모델이니까 아직 그걸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막혀 있고 앞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이다. 전기차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1억 5천은 거뜬히 넘지 않을까. 그래서 디자인 보시면은 약간 그 레인지로버도 연상되고, 실내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와, 안에 지금 무슨 지금 콘셉트 모델이긴 하지만 정말 안에 고급스럽고, 사실 이 GV90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로 내놨을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 테슬라나 BYD 이런 브랜드들과 정면 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브랜드를 왜 소비하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이끄는 게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딱 앞에서 이끌어줘야지 전반적인 현대차 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격상되고, 그래야지 전기차도 팔릴 수 있는 건데, 그거의 최선봉장을 맡고 있는 GV90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X 그랜드 레이서 콘셉트 모델이죠. 이것도 아직 나온 거 아니고 나올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제네시스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외국 스포츠카 그거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고, 디자인 진짜 이제는 한국 차가 디자인까지도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산 모빌리티 쇼의 주인공 오로라 원, 본명은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그랜드가 아니고 그랑이라고 하네요. 그랑 콜레오스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중형 SUV 사이즈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형 SUV 하이브리드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 시장을 노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나왔던 그런 준중형 SUV보다 확실히 크고 색깔도 좀 특이합니다. 로즈 골드 느낌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되게 골드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후면부인데요, 요거 리어 램프 1열로 쫙 이어지는 요즘의 트렌드죠. 그래갖고 예쁘게 들어갔고, 로장주 마크, 이게 저는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 지리 자동차의 CMA 플랫폼을 썼어요. 지리 자동차가 어디냐면은 중국 자동차인데 그 볼보, 뭐 폴스타, 그리고 이제 르노까지 갖고 있습니다. 차량의 기본이 되는 CMA 플랫폼을 적용했습니다. 똑같이 적용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볼보 차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트렁크 안에 공간인데 트렁크 공간 되게 넓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넓고, 중형 SUV로서 뭐 갖출 만한 요소 다 갖췄습니다. 실내 공간, 사실 기존의 QM6 실내 공간이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는데 콜레오스 실내 공간 괜찮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1열 보시면은 요즘에 트렌드답게 디스플레이가 1열로 쫙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중앙에 기어 변속기는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조작감이 있으면, 요즘에 그 다이얼식이 많은데 운전하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실내가 많이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에요. 예전에 르상쉐는 실내에 약간 투자하기보다 좀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정말 실내가 괜찮아졌다. 예, 1열 공간입니다. 근데 시트 착좌감 진짜 좋습니다. 이 허리 딱 받쳐주는 느낌 들고 볼드한 느낌이 있어요. 이 앞에 굉장히 크고 진짜 SUV답다, 그런 느낌 확 듭니다. 이 콜레오스가 하이브리드로 우선 나오고 그 이후에 가솔린으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한 3,800-900만원 하고 소렌토가 한 3,700-800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격이 한 300만원 정도는 낮게 나와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 기아만 계속 팔리는 것보다는 경쟁자가 있어야지 시장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가격만 잘 나온다면 저는 잘 팔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의 핵심은 결국 보급형 전기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 EV부터 기아의 EV3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BMW 그룹에서도 iX2나 미니 일렉트릭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걸로 보이고, 결국 그 전기차 시대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저가형 전기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역시 르노코리아의 오로라원, 콜레오스라고 이제 이름이 공개됐죠. 콜레오스 잘 봤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잘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사실 현대차 그룹과 BMW 그룹 두 군데밖에 안 나왔다. 거기에 이제 르노코리아 나왔는데,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인데 좀 관심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다른 수입차들도 많이 좀 더 참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부산 모빌리티 쇼 재밌게 봤고요, 다음에 또 멋있는 차량으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놀자의 유지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